얘들아, 안녕. 잘 있었니? 지난번에는 우리가 프러포즈 아닌 프러포즈를 한 얘기,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다음에 뭐 만나서는 뭐 앞으로 만나자느니 뭐 그런 얘기 특별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제 교제가 시작된 거지. 그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 시작하는 날을, 즉 사귀기 시작하는 날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 오늘부터 우리 사귀기 시작하는 날이야. 오늘이 첫날이야. 그렇게 말을 한대. 그리고 휴대폰에 그런 앱이 있어서 그 자동적으로 며칠째 되는 날이다라는 게 계산돼 나오나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면 좀 100일이라면 좀 특수한 느낌이 있으니까 오늘은 뭐 맛있는 데 가서 뭐 먹자. 또는 뭐 꽃을 선물한다. 이제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은 333일째 되는 날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귀는 두 사람, 두 젊은이의 그 사랑이 또는 만나는 과정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회 전체가 다 밝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 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지. 뭐 처음에 만나는 날이 몇월 며칠이디 며칠 그다음에 이제 뭐 1년 후다 2년 후다 뭐또 거기에 따른 이벤트나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뭐 그것뿐이 아니지. 뭐 그냥 생일이라고 해도 아침에 엄마가 미역국 한번 끓여주면 그걸로 다 하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좋은 데 가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커다란 행사라는 것이 첫돌 그다음에 환갑 이런 거는 좀 어느 집이나 많이 챙겼던 것 같아.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생각이 없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거야. 사회가 바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도 서서히 변모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귀기 시작한 며칠째 되는 날이다.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다. 프로포즈를 한다. 며칠째 되는 날 이벤트를 한다. 이러한 것이 생활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더 밝아진 것 같고. 우리 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난참 그게 재밌게 느껴지기도 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또는 그중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적고 그런 커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 생각에는 너무 그 유행에 의식을 한다든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우리도 해야지. 뭐 어떤 이런 그 압박감. 압박감이나 의무감 이런 거를 구태여 느끼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은 주위 사람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넌 그래 어떻게 선물 받았니? 또는 뭐 프러포즈 어떻게 받았니?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준비 또는 계획 그걸로 인해서 좀 기대도 되고 즐거워지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몇십 년을 보면 의식 없이 잘 살아왔지만은. 그래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귈지, 글쎄. 또는 이벤트 또는 기념일을 가질지 어떨지 참 궁금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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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 자, 자.